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주시에 나와 있어요. 대신면 윤촌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구억을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올 리모델링을 다 하셨어요. 땅도 굉장히 크고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고 아주 장점이 많은 저희 주택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저희 주택 들어오는 진입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추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우리 진입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차선 도로 버스 정류장이죠. 180m 정도 경사가 없는 평지길로 오시면 됩니다. 진출입이 굉장히 우수한 곳에 저희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세련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비막이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외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당을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이 굉장히 이뻐요. 워낙 땅이 크고 잘 해놓으셔가지고 먼저 이제 저희 주택 입지를 설명드리자면은 2차선 도로 180m입니다. 네, 버스 정류장은 이제 걸어서 이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포대교 6km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IC 차량으로 한 13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나 농협, 마트, 뭐 편의점 차량으로 1분이면은 이용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원 한번 보여드리고요. 주택 설명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인분이 실거주 하시면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일단 저희 주택 토지 면적이 250평입니다. 도로 지분 없이 알땅이고요. 건물 면적이 32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이제 연하조. 그리고 이제 준공 연도는 1998년도 6월달인데, 저희 주인분께서 매입을 하시고 2020년도 내 외관 올 리모델링을 다 하셨어요. 들어오시는 분이 손볼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보시면은 저희 주택은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아주 잘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여기 이제 그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뭐 막힘이나 그리고 측면, 이쪽 측면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은 도로 지분 없이 알땅 250평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깔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디딤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잔디마당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꽃나무 경계선을 보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굉장히 용이한 주택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보일러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심야 전기랑 기름 보일러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반지하 창고예요. 근데 이것도 용도가 굉장히 쓸만합니다. 공간도 꽤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교통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편의성 장점이 굉장히 많은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주택 매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 4억 5천에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금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그리고 잠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예,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넓은 각도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 앞마당, 정원, 텃밭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다른 용도로도 이런 큰 마당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안 그러시면은 이렇게 정원을 이쁘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셔도 될 듯 합니다. 제가 이제 실내 들어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실내를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주택은 단층 구조예요.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문을 지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방과 거실이 1층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왼편으로 붙박이가 있는 작은 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방부에 설명드렸듯이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올 리모델링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안방입니다. 그리고 욕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다 하셔가지고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세 번째 방이요. 여기도 이제 농이 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주방이 굉장히 좀 넉넉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오셔가지고 좀 여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작은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앞마당 가서 우리 정원 가서 마무리 설명하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주택 앞마당에 나와 있어요. 토지 면적 250평입니다. 도로지분 없이 알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32평이고요. 구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연화조고요. 방향은 남동향이고요. 그리고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수, 상수도, 오수관, 직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교통여건 좋고 생활 편리성 또한 우수한 급매로 나온 저희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은 성실히 답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